여러분들, 다 됐어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송님, 아유, 당연히지. 이 청양고추 지금, 저 여기 아까 다져놨어요. 이거는 노지 청양고추라 굉장히 매운 거야. 응. 끓이지 않고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식으로 제가 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 네. 야, 진짜, 그래요. 라미님, 감사해요. 베베님도 감사하고. 네네, 이지스님 열혈 되셨어? 네네, 베블띠님. 베블띠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이 면이, 칼국수면보다 또 의외로, 다른 매력이 있어. 40대요, 겨울 나뭇잎님. 49살이야. 50대로 보이더라도, 되도록이면, 어려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처받아, 공이. 네. 그러니까, 이 면이, 굉장히 또, 이거다운 또, 매력이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무꽃님, 솔직하셔서 그러셨어? 어우, 진짜. 어우, 진짜 한분 모셔놓고 그냥 같이 맛보자고 그러면 진짜 좋겠어. 어우, 국물이 해물맛 나고 지금 굉장히 칼칼해요. 칼칼하고. 면이 너무 부드럽고. 아우, 우리 서진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굴도 한번 먹어볼게요. 굴은 냉동굴은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훌쭉님 통했어, 찌찌뽕. 괜찮은데, 냉동굴도 괜찮은데요. 굴맛이야. 네. 봐봐 오늘. 아까 인사하지 않았었어? 어우, 지금 버섯도 있고, 아우. 데스평기님, 아우, 그래요, 아우, 데스평기님 많이 바쁘셨나봐. 많이 기다리셨어. 데스평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데스평기님, 감사해요. 차! 아, 냉동굴 그렇게 안 비싸. 네. 서진님표 묵은김치에다가, 이 신의 한 수는 다시다 조금이야. 그래요, 냉동굴 저도 처음 시켜 먹어봤거든요.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국수 먹어야 될것 같아. 매워. 근데 매운데 이 매운맛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 매워. 아자 화이팅님 반가워요. 내 해물 칼국수 진짜 맛있네. 왜요? 여기 비는 안 오는데 다른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며요. 다행이지 뭐야. 네. 그래요, 우리 이지스님, 오세요. 제가 열혈 되시면 제가 그 호박잎에 강된장 대접해 드린다 그랬으니까, 오세요. 네. 튀김 한번 먹어볼까? 우리 영어님, 튀김 진짜 맛있지?
내가 했는데 되게 바삭바삭해. 치크야, 우리 집에 와. 서진님이 보내준 호박잎이랑 강된장 있어. 그리고 호박잎이 슈퍼에서 사는 호박잎하고 틀려. 굉장히 부드러워. 우렁간된장. 아, 그래, 빨리 와. 홀충님, 내 주소 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기로 했잖아. 오징어 튀김, 여기서 지금 튀기고 튀겨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전문가스럽지 않잖아, 튀긴 게, 그죠? 상봉 윤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유, 만나겠다, 옴 느낌표. 아, 윤준이 진짜 맛있어요. 굴도 진짜 괜찮은데? 오징어도 괜찮고. 버섯도 괜찮고. 윤정이 김밥 싸셔? 며칠 전에 먹었는데도 벌써 김밥이 막 땡기네요. 그리고 오신 분들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침 10시에 제가 쿡방 먹방해. 일단, 체킹도 좀 해주시고, 소주 안주에 생굴 괜찮죠? 근데 아직 생굴 나올 계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하다 보니까 냉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동굴은 어떤 맛인가 한번, 시켜봤어. 근데 괜찮네요. 아, 강화 가셔? 아우, 여자, 아자 화이팅님 누르셨어? 감사해요. 차! 연본 좌님? 반가워요. 맛있게 먹어? 즐겨찾기 추천 좀 눌러줘. 반가워요. 웰컴 투 쌍봉스 월드예요. 그래요. 생굴 나오면 전두 부쳐 먹어야지, 끓여 먹어야지, 초장 찍어 먹어야지. 근데 우리 집 민우가 생굴을 또안 좋아해. 응삼이 오빠랑 저랑은 한 종하고 좋아하는데, 아, 쏭님도 못 드셔? 우리 아들도 안 먹어. 근데 이게 남편이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아들이 안 먹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 그죠? 굴 맛있는데 굴 싫어하는 사람은 그 향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회를 되게 좋아해요. 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굴하고 멍게를 안 먹어요.
향이 싫다면서. 네. 난그 향으로 먹는 건데. 아, 연어회? 어제 연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그 3종 세트, 그장 세트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연어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어회도 좋아해. 그냥, 아, 석화! 이게 굴, 석화 굴찜? 아유, 맛있지. 숯불에다가 구워 먹어봐. 오, 에메랄드님 오셨어? 반가워요. 차!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방 예선 탈락 동기예요. 우리 에메랄드님이. 노래자랑 예선 탈락 동기야. 더 굉장히 반갑네. 네네. 그래요. 연어가 조금 느끼한 맛이 있지. 11시인데 그러면 식사하셔야지. 예선 탈락 동기야. 아, 노래할 때마다 땡이라며. 네네. 그러니까, 아유, 좀, 인제 흙 속에 진주를 못 봤어. 네네. 아, 사연 없으면 탈락해? 아, 그런 거야? 아니야, 내 노래를 못했어요. 네네. 면 조금 불었는데, 뭐, 보시면, 그렇게 안 불었어. 이 면이, 생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부는 것 같아. 부드러워져. 그래요. 그리고 소면만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굵은 면도 사서 김치 국물에다가 이거 끓여서 드셔봐도 되게 맛있어. 멸치즙 넣고 김치 넣고. 근데 간은 하시면 안 돼. 국수가 짜니까. 헹구는 국수 같으면 간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넣고 끓이기 때문에 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고향의 맛으로 조금 잡으시면 돼. 김치 우동에 우동살이 맛있지? 우리 밑에 집 호프집 가면 김치 우동이 진짜 맛있어. 아, 송님, 시켜 드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호프집 가면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나밥안 먹었어 그러고 꼭 그거 한 그릇 시켜요. 그거 먹고 시작해. 맛있어. 네. 근데 집에서 하면 그 맛이 조금 안 나는 것 같아. 아무리 따라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에메랄드님, 하세요. 네네. 아, 오징어 국 맛있지. 오징어 뭇국. 제가 오징어 뭇국 첫날 방송할 때 오징어 뭇국 끓였잖아. 네. 내가 첫날 방송할 때 김밥하고 오징어 뭇국 끓였어요. 네. 아, 원투스님, 웃음소리가 묘하게 빠져? 즐겨찾기 추천. 오랜만에, 엄지 100명 좀 넘어보자. 네. 아, 우리 집밥 말아서, 제가 사실은 오늘 밥까지 말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양이 좀 많아. 이따가 먹어야 되겠어요. 네. 송님, 어제 이거 했어?
내가 면을 한번 이렇게 쭉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후루룩 먹기 딱 좋아. 여러분들, 아, 짬뽕탕, 아, 죽이지. 제대로 술국에다 드셨네. 네, 아유. 우리 원투스님께서 506번째 팬가입 감사해요. 생이 베리 머치. 네. 아. 우리 치크도 자체 금지 중이야. 네. 그러니까 어제 술 드신 분들 진짜 해장으로 최고겠어요. 지금 제가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게 막 오. 아, 네. 그렇잖아도 에메랄드님 꿀쨍각 1위 했어. 네. 치크야, 어제도 술 한잔 하지 않았니? 그래요. 화이팅님 감사해요. 네. 아, 계란 듬뿍 넣은 갈비 해장, 갈비탕. 오늘 계란을 듬뿍 넣어. 그냥 맑은 국도 맛있는데.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는 1인. 아. 진짜 국물이 다네요. 이 역시 해물이 최고인 것 같아. 네. 어우, 우리 에메랄드님하고 궁합이 최고인데? 저는 흰자를 못 먹어요. 우리 응삼이 오빠가 흰자를 좋아하고 노른자를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노른자는 다내 거야. 대수판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수판기님 감사해요. 차. 없어서 못 드셔. 나는 왜 이렇게 흰자가 그 흰자에서 비린내가 나나? 노른자는 되게 고소한데요. 흰자가 그렇게 싫어. 근데 또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은 또잘 먹어요. 그래. 아니 근데 저는 그 계란에 그 빡빡거리는 거 있죠? 빡빡한 느낌, 그게 막목 멜듯이 넘길 때그 느낌이 되게 좋아.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네. 그리고 노른자를 설 익히면 안 돼. 푹 익혀갖고 파란색이 날 때까지 넣고 끓여야 제맛인 것 같아요. 네. 나는 흰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계란. 노란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주방에서 식탁에서 계란 비린내? 아, 예민하시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계란이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우, 이상하게 계란이 싫어지네요. 네. 아, 두부를 못 드셔? 근데 저는 두부튀김은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두부찌개에 들어간 두부는 또 싫어해.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두부를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두부는, 안 먹잖아. 그리고 국수 같은 거할 때, 냉면 할때 제가 계란을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안 먹어.
데커용이야. 네. 그래가지고 후라이로 그래가지고 우리 응삼이 오빠가 옛날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할때 제가 두부를 안 넣었어. 내가 싫어하니까. 그랬더니 왜 찌개에 두부를 안 넣어주냐면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두부를 꼭 넣어요. 네, 근데 두부 튀긴 거는 또 엄청 좋아해. 네, 두부 튀긴 거는 아우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네, 건방진 두부. 특태견님 오셨네, 반가워요. 네. 근데 솔직히 맛있는 것도 많은데, 두부까지 먹기에는 내 배가 용서치를 않아. 네. 불을 넣어서 그런가 불이 국물이 되게 뽀얘요. 그리고 맛있다. 개물미님께서 에드벌룬을 감사해요. 개물미님 차 감사해요. 네. 그래, 두부 먹을 시간 없어. 근데 두부조림은 또 좋아해. 아, 또 두부조림은 또 없어서 못 먹어요. 이거 무슨 놈의 입맛이. 네, 두부조림은 또 좋아해요. 죄송해요. 그냥 주둥이 닥치고 있어야 되겠어. 죄송해요. 네, 신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게. 네, 아니 두부조림은 또 좋아. 네, 아무튼 찌개에 들어간 두부는 안 좋아해. 그럴게요. 생두부. 생두부는 먹기는 먹는데 썩. 그 두부는 이렇게 딱 보면 그 시식하는 데 가서 생두부 이렇게 먹을 때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면 별론 것 같아. 네. 아,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그래서 맛이 없나? 그냥 수입 콩 두부 저렴한 거사 먹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시식용으로 먹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막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똑같이 썰어갖고 양념장에 해 먹으면 맛이 없어. 팩에 담긴 두부는 여러분들 한번 데쳐서 물에다 튀긴다고 하죠? 데쳐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아르미님, 식사 시작. 그냥. 커피에다가 꿀과 우유를 넣어. 그냥 그렇구나. 설탕 단맛을 좋아하시나 보다. 난단거 싫어하잖아. 공인은. 네. 아, 그래요? 근데 나 옛날에 저도 시식의 여왕이었는데, 그렇게 설탕 안 넣, 설탕 안 넣고 그냥 했는데. 네. 노다지님, 그래요. 유쾌해요? 감사해요. 즐겨찾기 추천. 네, 반가워요. 네, 근데 시식이, 마트 시식이 맛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장 보러 가셔가지고,
출출하잖아. 그때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풀무원하고 대림선어묵 시식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냥 했는데, 나는. 그래도, 아유, 없어서들 못 먹지. 네. 그럼. 아, 거기에서는 마트두부가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맛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가지고. 그럼 집에서도 그러면, 그러면 집에서도 설탕을 약간 뿌려야 될까?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김밥하고 만두. 그리고, 찌개류. 네. 오늘 생순대. 네. 시어머니 정지당한 게 뭐야? 네. 맛소금? 근데 저는 모르겠어. 제 입맛에는 베라님, 맛소금은 국에다가 넣으면 좀 맛이 없던데. 그냥 꽃소금이나 구운 소금 넣고 거기에다가 다시다나 미연을 넣지. 저는 그거는 잘안 넣어봐가지고 모르겠어. 시식할 때아 소금 맛소금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대수판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와서 잘 보고 가요. 내일 안 바쁘면 또 올게요. 오늘 언니 예쁘네요. 대수판기님 자주 오셔. 감사해요. 차 그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See you tomorrow. 옛날에 정육점 가면 양념 해드려요. 그렇게 해갖고 삼겹살 사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맛소금인지는 몰라. 소금하고 후추하고 이렇게 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맛소금인가? 네. 근데 확실히 그렇게 뿌려줘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었던 것 같아. 아르미님, 영화 발음 죽여? Thank you very much. Welcome to 쌍봉스 World. 오랜만에 혀를 꼬아보는데? 네. 아, 설탕 가십초? 정말요? 아, 그래서 라면집이 희한하게 라면집 이 김천 그런 데 가서 먹어도 라면이 너무 맛있던데. 오, 그래요? 저 옛날에 분식집 할 때는 솔직하게 라면을 그냥 스프하고 라면만 넣고 파 넣고 계란 넣고 끓여줬거든요. 아, 라면 은하진 미럼님이 별풍선 맛있겠구나.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은하진 미럼님이 50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유, 우리 은하진 미럼님 감사해요. 300, 507번째 팬가입. Thank you very much. 차! 감사해요. Welcome to 쌍봉스 World. Oh my God. I'm very, very happy. 네, 감사해요. 네. 아유, 오늘 팬가입 많이 나오는데? 짝짝 좀 들어가 줘요. 네. 즐겨찾기.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들, thank you very much. 오랜만에 엄지가 100명 넘었어. 감사해요. 네. 아유, 우리 낚시 여왕님, 감사해요. 오셨네? 차! Welcome to 쌍봉스 월드!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막 혀가 막 꼬여. 맛있는 음식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채팅창이 너무 기분 좋네요. 네.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오셔서 그런가? 채팅창이 오늘 너무 우리 이지스님이 매니저 봐주셨을 때도 그랬고, 국수 좀 뿌르는 것 같아. 그래서
국수는 이제 조금 상봉 치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치크야 고맙다. 차. 우리 치크 자랑으로 계속 쭉 갈까? 네. 치크님 생일 베리 머치. 네. 아, 우리 치크는 차 하지 말래. 그래갖고 차안 할게요. 네. 특태견님 오징어 튀김이 좀 허접해 보여도 이거 오티야. 그냥 오징어 튀김 먹고 얘는 이제 그만 먹을래. 배불러. 많이 먹었어요. 이거 그냥 오징어가 큼직한 거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친구가 먹으라고 오징어 썰 이렇게 삶아서 썰은 거 이만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고 아침에 아들은 초고추장 찍어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튀겨봤어. 맛있더라고. 화면이 작아서 화면으로 아 컴퓨터 여기 뭐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는구나. 네. 우리 강퇴식 프로님 그래요. 그래요. 돼지라고. 그래요. 체크야 오랜만에 좀손좀힘좀 풀어봐라야. 우리 강태님이 강태 좀 보내달란다 우리 치크야. 아 안산에도 비 쏟아지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비 오겠다. 그냥 냅둬. 네 그럴게요. 그냥 아 이거 오징어 튀김은 아 짱. 튀김은 오늘같이 눅눅한 날에는 딱 좋다. 네. 아니 비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아침에 뉴스 같은 거는 소나기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올것 같아. 흐려서 잔뜩 흐렸어요. 네. 저 어제 그제 우리 친구 통장 선거 나가가지고 제가 계속 아파트를 조금 도는 거를 했는데 아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배가 좀 많이 고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직 여기는 비는 안 오는데 금방 올것 같아. 그냥. 써봐, 우리 아들 우산 가져갔겠지? 네. 이름이님 비 그쳤어? 그러니까. 소나기가 온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번씩은 그래도 뉴스는 한 번씩 보는 여자예요. KBS 뉴스. KBS 뉴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극장으로 해서 아침마당 보면서 제가 방송 준비해요. 네. 운동 많이 하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가지고. 튀었어? 그러니까, 아니, 뭐,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티핑님, 반가워요. 오자마자 이렇게 추천하고 억눌러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특태견님 여자? 여자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 인간극장에서 아침마당으로. 네. 그래 맞아. 오늘 정신 좋지. 맞아. 제가 뉴스에서 봤어 오늘. 우리나라에 치욕스러운 날이지. 네.
아, 그래요. 이지스님 맞아. 응. 그래요. 서리님 맞아. 그러니까 오늘, 정신도 이상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하면 관심을, 아니, 좋게, 꾸벅꾸벅 인사해 주시고, 기분 좋게, 채팅 쳐주시면 더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을 받는 거 조금, 이상한 성격인 것 같아. 그냥. 석태견님! 감사해요. 저도 오늘 베리베리 타이어드 했는데, 기분 좋아요, 네. 열혈 2명 등극했죠? 열혈? 몰라! 시시 이지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열혈식 물구나 모서기 1분 하자요. 캬 슬래쉬 슬래쉬 캬 슬래쉬 슬래쉬 캬 슬래쉬. 제가요, 이지스님, 환불은 안 해드리는데, 그냥, 도로 가져가셔, 풍선 10개 가져가셔, 풍선 10개 환불해드릴게요. 네네. 아, 국수 그만 먹을 거야. 이따가 먹을래. 배불러요. 네. 아, 물구나미, 네. 이 나이에 나는 못해. 물미님 좀 말려봐.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불은 안 해줘. 상봉 치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치크야,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치크야, 아우, 고맙다. 물구나무 하지 마. 아, 그래, 우리, 치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네. 진심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치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치크야, 고맙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치크가 우리 동생이잖아. 네. 우리 치크가 요새 애들 방학 동안에 조금, 안 들어왔어요. 고스리, 고투 좀 신경 써준다고 안 들어오다가, 이제 계약과 동시에, 컴백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학교, 이제 대학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좀 바빠. 네. 착한 다비님 다시 오셨어요. 네네. 우리 다비님, 신혼여행 썰좀 한번 풀어보자. 네. 송봉댁은 뭐야? 송봉댁은 네. 오징어 달라고? 주고 싶더라 안 하는데. 우리, 물미님, 아유, 쏭님, 애기 보느냐고 힘드시니까. 네, 특별히, 그냥 안 드려. 네, 호박고구마님, 미션? 그래요, 고릴라 섭외해와.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치크야. 치크는 만두국 먹었어. 네. 다비님,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썰 풀어달라고 뭐 어땠는지. 네.
예, 호박호구마님, 집 앞에 묶어놨다고? 그래. 우선 미션풍 쏴봐요. 제가 돌릴게. 네. 시내 가서 조금 마무리가 안 좋았어? 그래요. 저도 우리 응삼이 오빠랑 신혼여행 가서 좀 싸웠어. 이런 나이 남자한테 이런 면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계획 중이시고 그러니까 부럽기는 하다 진짜. 네. 그리고 오늘 서진님이 보내주신 물김치 갈 거예요. 그거 찬물에다가 타셔가지고 간을 딱 보셔야 돼요. 굉장히 짜. 네. 정말 렌트카가 털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와이로 갈렸다 그랬잖아, 하와이. 네. 그, 들어오시는데 잘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프로다 백.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람 안 다친 거, 손님, 무사하게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액땜했다, 생각하시면 됐겠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30분 만에, 쫓아온 거야,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 공항 같은 데 가셔갖고, 해외 공항 같은 데 가셔가지고, 명품백 있잖아요. 들고 다니시는 분들, 순간으로 쳐가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나도 들었어. 나는 명품백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 이 프라다백 산거 보고 주차장부터 쫓아온 거야. 네. 그래. 아니, 뭘 미안해. 그래도, 다치지 않고, 그거로 그냥, 퉁쳤다 해야지. 그 해외에는 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 네, 그래도 두분안 다치고, 속상해서 울고 그러면 또 우리, 남편분께서 꼭 끌어안아주고,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겠죠. 그리고, 요번에 가셔서, 프라다백 하나 더 사자. 네. 그래요. 잘했어. 이왕 잃어버린 거 기분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딱 좋지. 그래요. 신랑이? 부럽네요. 우리 응삼이 오빠는, 이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공짜도 좋아하지만, 왕소금이야.